이 전설적인 가수분 인지도를 처음 알린 노래, 아이유의 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소절 가능해요? 토론장에서는 엄숙한 분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콩고 노래 아무거나 해주세요. 트위치를 사랑하는 전국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준 맞짱 토론 특별편. 오늘은 플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진행 중인 플로리다 프로젝트와 함께 합니다. 매주 수요일 낮 12시에 확인할 수 있고 SM CNC 스튜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하이라이트 영상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전달드리고요. 더욱더 무지성을 갖춘 두 분의 논객분들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 권력, 명예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라는 주제를 두고 무지성 맞짱 토론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한 토론장에서 웃으면 자체적으로 시청자분들이 관점으로 체크를 하니까 절대로 토론장에서 웃으시면 안 된다는 점 저희가 고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부를 맡으신 논객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링 예술대학교 자체 주작감별사 장지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돈을 벌고 싶은 MZ세대 여러분, 부를 위해 사는 남자, 입금형 인싸, MZ세대의 세금 계산서 장지수입니다. 네, 장지수 씨 나와주셨고요. 권력은 저 김민우가 맡을 예정입니다. 명예 맡은 농객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은골로 강태 조나단 씨 안녕하세요. 강태가 아니고 포그바입니다. 죄송합니다. 폴 포그바 조나단 씨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명예를 맡았습니다. 예, 명이 무슨 명인지 아십니까? 이름 명입니다. 제 이름은 조나단이고요. 저희 이름의 뜻을 말하자면 도울조 벌릴라 끝단입니다. 그만큼 많은 도움을 끝까지 그렇지 부탁드리기 맞네요. 위해서. 안물 안구음이고요. 바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수 씨부터 자료 제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번 자료로 포문을 여시겠습니까? 1번 자료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지수 씨 1번 자료 현재 트위치 방송에 공개됐습니다. 일단 이 세계의 자료가 이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 중요하다는 이유.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마크 주커버그, 레리 페이지, 제프 베이소스 다한 번씩 들어보셨죠? 굉장한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들, 여기 자료에 보이시는 것처럼 세계 최고 부자 10위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사업을 시작했을까요? 다돈 벌려고 시작한 겁니다. 돈을 벌고 회사가 확장되고 권력이 생기고 그로 인한 명예가 뒷받침이 된 겁니다. 장지수 씨, 예. 넌 여기 없잖아. 넌 있냐? 일단 알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디 나라 사람이죠? 저는 사실 토론 중에 그 팩트체크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에 이제 흠집을 내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이미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그 명예가 커짐으로써 이 돈이 따라온 것이지. 아닙니다. 반박하자면 일론 머스크의 시작은 페이팔이었습니다. 페이팔 인터뷰 당시 돈을 벌려고 시작했다. 엑싯을 빠르게 하고 그 다음 사업을 또돈 벌기 위해서 하고 테슬라, 스페이스X, 더 보링 컴퍼니, 스페이스X요? 스페이스X. 아, 스페이스X요. 일단 알겠습니다. 좀 주의해 주세요. 조나단 씨, 일단은 무지성 자료 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넘버 2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 공개됐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또 여러분 밤에 이제 약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진은 이제 8월 35일 제가 먹었던 또 8월 28일 날 먹었고 6월 30일 날도 먹었고 계속 먹었던 식당을 갔는데 이 공통점은 갔을 때 저는 서비스로 콜라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거를 돈으로 사지 않았고요. 저는 권력으로 밥 갖고 와! 이러지 않았습니다. 저 반박 있습니다. 저 위에 두개 돈을 안낸 이유. 제가 결제했습니다. 저희 집에 2주 동안 머물 때 조나단은 식비만 45만 원이 들었습니다. 제 말을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와 같이 이제 라멘을 먹을 때 혹시 과출반에서 장기스시 이렇게 해서 이제 콜라를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게 돈으로 살수 있는 거였으면 저는 이 발표를 준비 안 했습니다. 본인의 명예를 활용해서 이런저런 가게를 털어서 음료 서비스 다 처박겠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거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사실 이런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명예가 없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조나 씨 이게 뭐 지금 시위하는 게 아니고요. 토론이기 때문에 자꾸 뭐 이렇게 좀 세 번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준 씨 3번 자료 방송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민민우님, 나단님은 부모님께 선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본인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박시, 해륜. 마마, I love you. 네, 전화 씨 4번 자료 네, 방송에 제시가 됐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왕의 남자의 이제 연상군, 그리고 여 오른쪽에는 이제 광해라는 영화, 이제 광해군. 조선 역사를 봤을 때 쫓겨난 왕이 총 3명이 있어요. 연상군이 있고요, 광해군이 있고, 그 다음에 노상군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상군은 나중에 조선 후기 때 다시 단종으로. 지수 씨 조심하세요. 조난 씨가 자기의 구렁텅이 좀 빠진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자료 요건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난 씨의 그 SNS를 뒤졌는데요. 권력에 미쳤어요, 이 사람은. 왕자로서 저렇게 손가락을 내밀면서 나 권력이오라고 저렇게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얼탱이가 없고요. 이제는 인정을 좀 하시죠. 조난 씨 이상입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조나단 씨 처음에 뜬 거 콩고 왕자 때문 아닌가요? 아, 그거는 그쵸. 그러긴 하지만 이 그 저는 죄송합니다. 부에 대해서 이제 처음 포문을 열어주셨고요. 제가 장지우 씨에 대한 굉장히 모순적인 점을 제가 발견해서 이 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료 제시를 했습니다. 장지우 씨가 과거 이제 그 연역들을 제가 살펴봤는데 그 권력 영화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저분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 파워무비에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어우, 저는 사실 제 스타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저는 돈보다는 명예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나단 동객님은 토론을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제가 또 한국말이 또 아직은 잘 안 됩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 공중파 출연해서 한국말 굉장히 잘하던데요. 신우가 잘 안 옵니다. 바보 연기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새로운 수법을 좀 쓰시네요. 예, 그럼 제가 조나단 씨에 대한 좀 모순적인 자료 좀 제시를 할게요. 삶 자체가 모순이에요. 조나단 씨 같은 경우는 정치외교학과에 본인 입학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정치학의 입문 자체가 권력과 선택에 대한 학문입니다. 조나단 씨는 학교 생활 하시면서 권력에 대해서 배우고 이것을 지향하는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만약 이 근거를 부정한다면 조나단 씨는 당장 한국외고대학교에서 자퇴하는 것으로 이 방송에서 판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본인 자료 제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씨 세 번째, 3번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모르면 외국인인 거죠. 아, 제가 외국인이긴 한데 아무튼 근데 이제 그만큼 엄청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유퀴즈 온더블럭을 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출연합니다. 각계층의 어떤 정말 유명한 분들이 이분들이 나올 때마다 이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원래 TV를 싫어합니다. 유재석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유재석님은 이 사람을 권력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예와 이런 신뢰가 두텁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듬으로써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는 과연 진짜로 돈과 권력이 전부일까요? 유병재 씨랑은 왜 합니까? 네? 유병재 씨랑은 왜 합니까? 유병재 씨는 누구죠? 누구보다도 유튜브 구독자 권력을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유튜브 구독자 오니까 좀 짭짤하죠? 짭짤합니다. 네. 방금 짭짤합니다 할 때 그 행복한 표정, 부를 얻을 때 사람의 솔직한 감정 잘 봤습니다. 일단 제가 사진을 좀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조나단 씨가 그 남매 간의 권력을 악용한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자신의 그 여동생을 폭행을 하고 정말 때리고 싶다라는 어떤 그 권력적인 야욕 좀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나단 씨 이게 해명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명예라는 것이 훼손이 됐을 때 사람이 폭력적이게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 거거든요. 저날 여동생이라고 불리는 저 친구가 저의 노란색 아비크롬비를 가지고 학교를 갔습니다. 이거는 오빠를 향한 존중일까요? 저는 그 순간에 명예가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저 영상이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부가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네요. 과연 4,000원짜리 동료 티셔츠였으면 저렇게 화를 냈을까요? 4,000원짜리 붕어빵 가지고도 싸운 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지만 4,000원조차 없었다면 붕어빵 먹을 수 있었을까요?
물을 홀짝홀짝 마신 거 보니까 상당히 좀 당황한 듯한 모습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이해차입니다. 자료 제시하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미삼루님과 나단 씨의 최애 가수 혹은 연예인이 누가 있을까요? 전 BTS요. 버락 오바마입니다. 여튼 좋습니다. 4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 누군지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갓 이유, 아이유님이신데요. 이 전설적인 가수분 인지도를 처음 알린 노래, 아이유의 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소절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토론장에서는 엄숙한 분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나단 씨? 네? 그럼 콩고 노래 아무거나 해주세요. 장지호 씨가 좀 매듭을 좀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번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2번 자료. 레드벨벳님의 피카부입니다. 부의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일상의 부는 늘 묘하게 밀접해 있으며 음식을 먹을 때, 옷을 살 때도 우린 이미 부의 힘이 센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일상에서 우리는 늘 듣고 있습니다. 부가 세, 부가 세. 이상입니다. 반박할 게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이 서로 이제 촉촉이 말할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부비부비 한다 그러죠. 부, 아닐 비. 부는 절대 다가 아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한테 모두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굉장히 좀 논란이 될 만한 자료 좀 꺼낼게요. 장지우 씨의 웹예능 작품이었던 이 공범이 사실 그 권력의 불의를 추구했던 점이 좀 드러났습니다. 사회적으로 해서 저기서 조나단 씨는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대한 야욕을 표정 자체로 드러내고 있죠. 저런 점도 좀 해명을 해줘야 될것 같거든요. 이 표정은 이제 이걸 마시고 있는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있네 하고 하다가 찍힌 표정입니다. 저 표정, 상금을 보고 낸 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나단 씨, 그 명예로운 죽음을 좀 맞이하신 것 같은데. 저 아저씨 괜찮으세요? 태어나서 사람은 죽습니다. 아, 예. 그리고 저렇게 묻히죠.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돈입니다. 돈이요? 예. 명예는 쭉 이어집니다. 조나단 씨의 명예 쭉 이어질 수 있어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공범에서 왜 그랬습니까? 살려주세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준 씨 6번 자료. 네, 말씀해 주시죠. 마인 부입니다. 주인공인 손오공, 베지터 손오반조차 애먹고 상대하지 못한 최고의 빌런. 이만큼 부는 강하며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 바로 제시하겠습니까? 아니면 한 바퀴 돌고 제시하겠습니까? 장지우 씨? 사실 마지막 자료를 제공하면 토론이 끝났는데 제가 제시해도 괜찮을까요? 상관없습니다. 7번 자료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지우 씨의 최후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님들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플로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저도 여기에 맞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가 박범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욕을 해소해야 된다. 수면욕, 색욕, 부에 대한 재물욕, 조나단의 명예욕, 식욕. 이 오욕에 들어있는 것 중에 권력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해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자료에 대해서 부정하면 과거 모든 우리나라의 전통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판단에 여러분들 이 자료를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최후의 발언은 조나단 씨만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전의 기회가 있거든요, 조나단 씨. 말씀 잘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네? 잘하면 돼요. 자료 7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나단 씨의 마지막 자료 7번. 제가 두 분의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명성을 날렸던 어떤 이름들을 쳤을 때는 바로 나옵니다. 그 즉슨 이름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예는 우리의 전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최후의 발언까지 들어왔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 바로 생방송 투표로 이어지니까 우리 두 분의 게스트분들은 줌에서 나오시고 생방송 투표 결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등은! 장진! 뭐야 이거! 아니 내가 왜?
저희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있어요. 이게 수요일 낮 12시에 플로우에서 업로드됩니다. 여러분, 플로우 어플 있으신 분들은 들을 수가 있고, 매주 그리고 SMCNC라는 유튜브 채널에도 하이라이트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세 멤버가 모여서 이제 맞짱 토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호스트 같은 경우는 총책임자 이제 장지수 씨가 상당히 느끼한 이제 웃음으로 이제 있고요. 이게 코스염을 왜 나만 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피디님이 요구하셔서 했는데 여기 중에 믿을 수 없겠지만 맏형입니다. 그리고 인간극장 라스 이어서 전참시까지 돌파한 조나단까지 이렇게 해서 세 명의 조합. 그래서 이런 무지성 토론 이제 플로 앱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우리 친구들 잘 이렇게 또 참여해줘가지고 또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플로리다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많은 청취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